이번 영상에는 정말 꿀템들, 꿀팁들이 가득한 영상인데요. 사실 제가 홈케어에 딱히 관심이 없다가 한 작년 말부터 작년 중후반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전부터 홈케어에 관심이 정말 많아졌어요. 사실 저는 뭐 이마 보톡스 주름 생기는 이마 보톡스 외에는 크게 피부과 시술이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요 친구들 때문에 저의 최근 피부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게다가 얼굴형도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었고요. 또 아침에 막 얼굴이 막 무진장 붓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최근 요 얼굴 상태가 어떻게 야금야금 좋아졌는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품은 짠! 요거는 주베라의 진동 클렌저인데요. 저는 요거를 칫솔 옆에 두고 이제 클렌징을 해주는데 이런 색감이나 디자인들이 크게 욕실 인테리어를 망치지 않는 아주 예쁜 그런 아이템이라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저는 디바이스는 뭐니뭐니 해도 조금 가볍고 손에 잘 착 감기는 그런 디자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완전 그런 장점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우선 여기 위에 클렌징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유연하게 밴딩이 돼요. 그래서 얼굴 곳곳에 그런 올록볼록한 부분들에 살짝 맞춰서 밴딩을 하면서 이렇게 클렌징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클렌징이 되고요. 이 위에가 다 실리콘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 실리콘들이 되게 부드러워서 자극이 적으면서도 일단 이 모공 사이사이를 잘 들어가줘서 정말 딥 클렌징을 한 효과가 나요. 이거는 진동 클렌저이기 때문에 여기 이 전원 버튼을 꼭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면서 디바이스 전체적으로 이런 진동이 윙 하고 울리는데요. 이게 너무 세다 싶으면은 한 칸 줄여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저는 원래도 좀 요따만큼 짜는 편이긴 한데 여기에 폼클렌저 딱 올려주고 전원 버튼 켜서 씻다 보면은 한 볼 한쪽 끝날 때쯤 거품이 되게 풍성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량의 양만으로도 얼굴 전체를 클렌징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 좋은 점은 얘가 그냥 진동 클렌저 아니라 온열 진동 클렌저예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 따뜻하게 열감이 올라오거든요. 왜 저희 이렇게 노폐물 녹여줄 때 따뜻한 타올이나 따뜻한 물로 한번 모공을 열어준 다음에 클렌징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클렌징을 해주니까 진짜 확실히 모공이 확 열리는 느낌이고 진짜 클렌징을 너무나 개운하게 너무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클렌징은 이걸로 해주다 보니 각질 정리가 정말 잘 되고 노폐물이 깨끗하게 씻겨나간다는 점. 그래서 제 피부결을 책임져주고 있는 1등 공신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짜잔! 바로 SMTS인데요. 이거는 인스타에서 조금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막 활성화된 것 같진 않은데 저도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분이 이거로 홈케어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공구를 여셨더라고요. 저도 두 달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약간 도라이, 이것도 미쳤어요. 안에 보면 이런 주사기 같이 생긴 애가 들어가 있어요. 주사기는 아니고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 SMTS는 오일 스크럽제거든요. 보통 이 한 통을 두세 번에 나눠 쓰라는데 저는 세 번에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짜면 꾸덕한 로션 제형? 꾸덕한 에센스 제형에 이렇게 알갱이가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서 문질문질 하다 보면 약간 처음엔 따끔따끔 거려요. 그럼 그걸 즐기면서 그냥 쭉 한 1분 정도 저는 마사지를, 여기는 뭐 30초만 하라고 되니 저는 그냥 1분 정도, 특히나 노폐물 많은 여기 코 주변, 피지, 나비 존, 티 존 이런 데는 조금 더 오랫동안 이렇게 롤링을 해줍니다. 요거를 그냥 롤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얼굴에 전체적으로 올려준 다음에 롤링해주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분팩이나 진정팩을 올려주면 피부가 다음날 진짜 너무 효과가 너무 좋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작은 정말 미세한 알갱이들이 히알루론산 알갱이들인데 그게 이제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피부 안부터 재생을 시켜주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조금 얇으신 분들이나 조금 최근에 모공이 커졌다, 모공이 넓어졌다, 아니면 난 피부 상태가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응급 처방 느낌으로 쓰면은 정말 좋을 그런 템이거든요. 약간 홈케어계의 에르메스라고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요 한 통에 이제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공구 가격으로 얼마에 샀지?
대략적으로 10만원 초반대 구매를 했는데 요거 하나에 3번 했으니까 3, 4, 12? 이제 12번 정도를 10만원 초반대 하는 거죠. 어쨌든 디바이스나 반영구적인 제품이 아니고 이렇게 일회성인 제품이 10만원 초반대면은 사실 가격이 꽤 많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좀 꾸준히 오래 써주면 확실히 피부가 정말 건강해지고 약간 내 피부 약간 탄탄해졌는데? 안쪽부터 약간 광이 올라오는데? 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굳이 피부과나 시술 받을 필요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하기에는 정말 2만원에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두개 조합은 진짜 왕 추천. 갑자기 공사를 시작해서 요렇게 마이크를 얹었습니다. 이거는 믹순의 두유 패드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샀던 제품인데 쓰자마자 옷 신세계. 너무 저랑 잘 맞아서 바로 갖고 왔어요. 이건 이제 에센스가 왕 묻어있는 패드가 3장이 들어가 있는 코로나인데요. 패드 크기가 커서 여기 볼에 하나씩 붙이고 저는 이마에 올리면 패드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반에 찢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길게 붙여줘요. 근데 패드가 생각보다 되게 잘 찢어져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패드팩이 에센스가 흥건하게 적셔져 있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얘는 단순하게 얼굴 닦아내는 용의 패드가 아니라 집에서 홈케어 용으로 나온 조금 더 고급 버전의 패드팩이라 그런지 얘를 붙였다 떼면 얼굴에 정말 수분감과 영양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보통 밤에 샤워를 하기 때문에 샤워를 한 다음 머리를 말릴 때 6장 깔아주거나 그리고 또 메이크업 좀 잘 먹어야 되는 특별한 날이죠. 그런 날 화장하기 전에 붙여주곤 합니다. 근데 진짜 한 10분만 올려놔도 거짓말 안 하고 마스크 시트 한 20분 이상을 붙여놓은 효과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나는 오랫동안 홈케어하는 거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10분 팩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요즘 홈케어면 빠질 수 없는 바로 괄사인데요. 사람마다 괄사를 고르는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무조건 두피 마사지에 좀 용이하게 생긴 그런 디자인을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두통도 자주 있고 머리가 약간 굳어있다? 머리, 두피 쪽이 되게 딱딱한 편이에요. 저는 얼굴도 얼굴이지만 확실히 여기 측두근이나 머리, 두피만 잘 풀어줘도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게 근데 라인 마노아 제품이라고 보면은 여기가 엄청 뾰족하게 생겨있어요. 이거는 스코 언니가 너무 좋다고 해서 추천해줬는데 진짜 저랑 너무너무 잘 맞더라고요. 머리 빗는 것처럼 쓱쓱 밀어줘요. 그러면 진짜 이게 시원하고 아프고 따갑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두피 쓸어주면 여기 혈액순환이 확 돌면서 갑자기 개안되는 그런 느낌까지 받아요, 전. 그리고 좀 컴퓨터 많이 하고 머리가 약간 뜨겁고 뭔가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을 때 여기 위에 있죠. 작업하면서 이런 데 이렇게 좀 쳐주고 옆에 측두근 밀어주고 하면은 졸린 것도 싹 가시면서 조금 지끈했던 머리 두통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쓱쓱 밀어주고 때려가고 아무튼 문지르면서 두피 마사지를 다 끝내면 여기 넓은 라인으로 에센스 듬뿍 발라서 이렇게 밀어줘요. 그래서 이걸로는 넓은 면적 펴주는 거 되게 좋고요. 여기 측두근부터 두피가 이제 얼굴의 모든 근육을 다 잡고 있어서 여기를 풀어주지 않으면 점점점점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만 잘 당겨줘도 진짜 리프팅 효과가 나고 얼굴형이 예뻐지니까 저는 얼굴 라인보다 두피 하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짜잔! 이건 벤튼의 어니스트 속눈썹 세럼이에요. 이거는 뽐니가 마켓을 열었을 때 이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너무 잘 맞아. 이거는 제가 일부러 실험하려고 비포를 찍어놨거든요.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미국 가기 바로 직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정말 속눈썹이 제가 원래도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대신 숱이 살짝 없었는데 숱이 너무 많아지고 진짜 길어졌어요. 특히 언더 속눈썹도 엄청 길어져서 저희 엄마가 오랜만에 보시더니 문경아 너 속눈썹 연장했어? 내가 아니 했더니 속눈썹이 너무 길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구나. 제가 써봤던 속눈썹 세럼 중에 정말 1등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효과를 너무나 많이 본 제품이에요. 심지어 지금 이제 한 통은 다 쓰고 두 번째 통을 쓰는 중인데 두 번째 통도 요만큼 썼거든요. 한 3분의 1 넘게.
저는 원래도 스킨케어 타임을 좀 즐기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스텝이 하나씩 더 추가될 때마다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위아래 속눈썹 다 꼼꼼하게 발라주고 있는데 속눈썹이 길어지고 양이 많아지는 거 둘째치고 속눈썹 자체에 진짜 힘이 생긴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속눈썹의 길이나 속눈썹의 양이 나는 좀 고민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연장이나 펌 하기 전에 이거 한 번만 써보시길 진짜 추천드립니다. 얘 진짜 핵꿀템. 다음은 립밤 성애자가 추천하는 새로운 템인데요. 이거는 소울 에버 모이스트 립밤이라는 제품이에요. 우선 케이스가 너무 예쁘고요. 이 로즈골드 뚜껑도 그렇고, 안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그전에 쓰던 삐아 립밤, 완전 꾸덕이. 여름 빼고 나머지 계절에 뭐 겨울, 봄, 가을. 이럴 때는 항상 입술이 건조해서 되게 많이 바르는 편이거든요. 꽤나 꾸덕하지만 너무 헤비하진 않은, 너무 리치하진 않은 그런 타입이에요. 우선 엄청 촉촉한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근데 그 촉촉한 게 너무 오일리해가지고 미끌거리는 느낌은 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적당히 쫙쫙거리는, 뭔지 아시죠? 딱그 정도 느낌의 꾸덕함이라서 발림성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게 또 살짝의 플럼핑 효과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냥 뭐 밤에 꾸덕하게 바를 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라서 그렇게 플럼핑의 효과가 저한테는 메리트가 없지만 혹시나 나는 립밤에 플럼핑 효과가 같이 들어간 제품이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찰떡일 것 같고요. 아침, 점심, 저녁 항상 얘를 발라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입술이 한층 더이 탱탱함을 유지를 잘 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거. 글로이라는 콜라겐인데요. 사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요걸 먹기 전에 한 6개월간은 슈퍼 콜라겐을 먹다가 이제 새로운 걸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냥 콜라겐이라는 거 자체가 조금 잘 맞는 사람이라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이걸 먹어도 효과가 하나도 없고 뭐 육안으로 비춰지는 그런 비포 애프터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실히 얘를 먹은 일주일과 먹지 않은 일주일에 그 얼굴에 약간 탱탱함? 약간의 그 속광이 되게 다른다는 걸확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요즘엔 루틴처럼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이걸 꼭 마셔주고 자는데, 근데 얘가 뭔가 패키지가 예뻐서 그런지 이한 통이 뭔가 묘약 같고, 이걸 마시면 좀 이너 뷰티 관리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거는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비지브란 그런 효과가 있는데, 얘만큼은 제가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으니 꼭 드세요라고는 말을 절대 못 하겠어요. 얘는 정말 사바사 케바케일 것 같아서, 혹시 모르니, 여러분도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딱한 세트만 구매하셔서 드셔보시고, 잘 맞으면 그 다음에,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한번 시도를 해보거나. 요즘은 제 피부 컨디션을 올려주는데 좀 한몫했고, 않았을까 싶어서 요것까지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총 요렇게 7가지 제품을 소개를 드렸는데 요 7가지 제품들 전부 다 저는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요즘 제 루틴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맞을 것 같은 애들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엄청난 호기심 천국이니까요. 앞으로도 다양한 홈스테틱, 홈케어 제품들 한번 경험해보고 좋은 거 있으면 문독자들에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